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건데요. 새로운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저번에는 머러퍼거거를 했었죠? 이번에는 이걸로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단어 만들기라고 너희 밑에 부분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per 하고 mug 하고 cup 하고 cup을 알려드릴게요. per, per mug, mug,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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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 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으면 여기다가 뜻을 써줄게요. 뜻이라고 썼어요. 저는 여기 옆에다가도 날개라는 뜻이에요. 펄이 날개라고 썼어요. 머그는요, 큰 컵. 큰 컵. 컵은요, 찻잔이라고도 할수 있고, 찻잔 또는 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잔이나 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펄은 토크예요.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오늘은 단어가 많이 없는데요. 맞다. 보여줘야지. per, 날개, mug, 큰 컵, 컵, 찻잔, 아니 또는 컵, cup, 말하다. 제가 좀 다른, 제가 배운 거를 말하는 거라서요. 더 단어가 더 있어요. 잠시만요. 네, 문을 좀 잠갔어요.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해서요. 엄마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널
뭐가 들어가죠? 만 아니다. 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짜잔. 너, 로, 날, 퍼, 러, 팔, 커, 러, 컬. 뜻도 쓰겠습니다. 날은 남자. 팔은 미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미닛. 미닛을 어떻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미닛이 뭘로 할까요? 미닛 몇 분?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 네. 네, 죄송해요. 친구들이 왔다고 엄마가 말해서요. 괜찮아요. 컬은 뭘 하다. 네. 널 남자고요. 펄, 펄몇 분이고요. 컬뭘 하다예요. 이걸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하고 뭘 배우셨나요? 그러면 여기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